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실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폐배터리 관련주를 한번 좀 봐야 될 텐데, 이 폐배터리 관련주 같은 경우가 이 작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좀 좋았었거든요. 하지만 작년 하반기 때 어떻게 보면은 IRA 기대감이 한풀 꺾인 것도 있고 시장도 그 당시에 인플레 우려 때문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많이 노출이 돼 있는 게 사실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이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일반 시장 대비해서 크게 지금 주가 수익을 아웃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, 이런 상황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. 왜냐하면 작년에는 이 미국의 IRA법에서의 그런 그 수혜를 봤다라고 한다면, 지금은 현재 이 유럽이죠. 유럽판 뭐 IRA라고 할 수 있겠는데, 이 핵심 원자재법 CRMA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이 CRMA법 같은 경우는 이 유럽 연합이 러시아와 뭐 우크라이나의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이 원자재에 대한 수입에 대한 그 수급에 대한 불균형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이 골자는 그거죠. 이 유럽 안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2차전지 배터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원자재 수입이나 이런 부분을 용이하게 하고 또 세제 혜택도 준다는 골자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, 유럽 안에서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만은 솔직히 이제 해외 쪽에서의 어떤 원자재를 수입하는 부분이 그렇다고 그렇게 용이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, 그러니까 재활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언급이 실제적으로 됐다라는 부분이고, 그렇기 때문에 이 리사이클링에 대한 어떤 유럽 연합 쪽에서의 어떤 세제 혜택이나 여러 가지 뭐 보조금 혜택 같은 이런 법안을 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한다면은 이 폐배터리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한테는 분명히 기회가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지금 시장 규모도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. 지금 2020년에는 4천억이었던 이 폐배터리 이 관련 시장이 2025년에는 거의 뭐 3조 원가량으로. 근데 이 3조 원가량 같은 경우가 2020년에서 최근까지 연평균의 그 47%, 그러니까 50% 가까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정치가 나온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매년 가파른 성장이 다른 어떤 그 산업 대비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시장 규모도 커지고 이런 글로벌적인 정책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이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는 기대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뭐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2차 전지는 정말 많이 올랐는데 아직까지는 주가 랠리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,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폐배터리 쪽은 지금 매수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 전해 주셨습니다. 그렇다면 종목은 어떤 거 보십니까? 어떤 폐배터리 이제 그 대장 주는 성일하이텍을 그렇죠. 많이 얘기를 해요. 네. 왜냐하면 유럽 내 공장도 많이 있고 뭐 이런 그 CRMA법에서 잘 대응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, 물론 저는 폐배터리 관련 주들은 전부 다 좋다고 판단되고 있어요. 하지만 최근에 신규로 이 시장에 진입한 IS 동서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, 네. 이 IS 동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콘크리트와 어떤 건설 쪽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, 하지만 그 전에 이 그러니까 어떤 이 그 리사이클링, 그러니까 뭐 환경 산업에 많이 진출했던 노하우가 좀 있는 기업이거든요.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 이 M&A나 여러 가지 합병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폐배터리 사업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일반 콘크리트 사업이나 건설 부분 쪽 같은 경우에 실적이 예전만큼의 신통치는 않아요. 하지만 이 폐배터리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뭐 가시화 된다는 고 생각해야겠죠. 지금 현재 뭐 실적이 크게 잡히는 부분이 아니라. 하지만 이쪽에 대한 성장 기대감을 생각한다면은 이 IS 동서에 대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지금 현재 이 TMC를 좀 인수를 하면서 뭐 EV/EBITDA 관점에서 이 TMC에 대한 기업 가치가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. 그러면서 IS 동서의 지금 시가총액, 지금 기존 산업과 이 TMC의 가치를 합히면은 현재
이 밸류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측정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뭐 EV 에비타로만 봤을 때 그럴 수 있겠지만은 지금 그 EV 에비타의 적정 가치를 찾아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이상 가치는 더욱더 지금 현재 주가 수준보다는 그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? 짧게 뭐 지금 현재 가격에서 한 10% 위인 48,000원 말씀을 드리는데 네. 뭐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 TMC의 뭐 가치를 생각하면은 5만 원 중반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. 굉장히 지금 저밸류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. IS동서 같은 경우에는 TMC를 인수를 했고 TMC에서 나오는 이 매출 규모를 봤을 때 사실 주가는 5만 원대 중반까지 가는 게 맞다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4만 8천 원대 보자라고 전해주셨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